홈런 역시 SSG, SSG가 벼락 같은 홈런을 앞세워서 기아 연승 행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아의 경기 이 9회 터진 최정 그리고 한유섬의 홈런에 힘입어서 6대4로 재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SSG는 3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기아는 아쉽게도 6연승 행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9회 정말 짜릿한 경기였죠. 아, 역시 정말 최정은 진짜 최정이구나. 맞아요. 네. 네, 정말로 대단한 선수라는 걸 어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참 그 임팩트 있는 홈런 장타를 정말 많이 맞아요. 때려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 후반에 정말 한 방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면은 이 기대감은 진짜 최정 선수가 1등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딱 그 기대만큼 또 홈런을 또 만들어냈고 또 팀도 역전을 했고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 이 홈런으로 이제 467호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지금 이승엽 감독과 공동 1위의 기록인데 사실 이거 뭐 시간 문제겠죠. 네, 468개 나오는 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이 최정 선수 그동안 정말 꾸준함의 또 상징으로서 SSG 그리고 또 SK 시절부터 딱 팀의 중심 타선을 또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최정 선수의 이 홈런 페이스를 보면 지금 언제예요? 2005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2005년을 와. 빼면은 이게 지금까지 두 자릿수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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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올해도 이제 19년째인데. 넘을 거니까 19년째 두 자릿수 없네. 데뷔 20년 차네. 대박입니다. 진짜. 올해가. 네네네. 정말 이만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20년 동안? 정말 대단.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도 역시 우리 팀의 역사 그 자체 최정 초이민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9회 말 최정 한유섬은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와우와우님 지금 이 두 선수의 타격감이 또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468호 홈런볼 줍는 사람 혜택 미쳤던데 오랜만에 잠자리채 보나요? 수리님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내내 스타벅스 음료 뭐 무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호텔 75만원짜리인가? 뭐 그런 뭐 숙박권도 뭐 주고 뭐 이마트 뭐 저것도 주고 쿠폰도 주고 뭐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리고 SSG 팬석 아닌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잡으셔도 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3루 외야석은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네. 오늘 경기? 예, 예, 예. 그거 잡으려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스케줄 취소해야 되나? 어? 스케줄 취소하고 가야지. 인천 가실 거예요? 가야지. 이건 갈만하잖아. 이거 진짜 나도 가고 싶다 이거는. 아 그러게 그러게. 네. 아 그래요 맞아. 이제 시즌권 2024년 25년 시즌권도 주던데요. 라이브존으로. 아 대박입니다. 이마트 140만원 뭐야? 이게 그 쿠폰 140만원 여기 그 쿠폰 주는 거. 이마트에서 네네네,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타벅스 1년 무료. 1년 무료.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호텔 그것도 있었는데 그죠? 네. 아 대단합니다. 어쨌든 야. 진짜. 최정 선수의 이 대기록을 축하하기 위해서 구단 쪽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디 형님께서 최정 선수와 팀메이트셨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홈런 기술도 기술인데 순수 힘이 SK와 SSG 시절 선수들 중 센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럼요. 기본적인 그 타구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힘과 스피드가 필요하죠. 스피드는 뭐 그렇게 빠른 스피드는 아니지만 최정 선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박병호 선수라든지 막 이런 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100%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 딱 우리 눈에 띄는 선수 누구 있어요? 이승엽 선수. 아, 그렇죠. 이승엽 감독. 이승엽 감독이 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큼의 홈런을 때려내는 걸 보면 이건 타격 기술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이제 입단 초에만 하더라도 3할을 기록하는 많은 안타를 때려내려고 하는 그런 야구를 했던 선수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서서히 몸도 좀 커지면서 힘도 붙으면서 그리고 이제 타구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공을 이제 띄울 수 있는 이 발사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타격 폼으로 이제 바뀌면서 홈런 숫자가 이제 증가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랜더스 팬 준현님도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직관 갔다 왔는데 최정의 467호 홈런과 한유섬 홈런 봐서 울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반면에 이제 기아 팬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시우시우님이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문학구장에서 끝내기 3연패입니다. SSG 랜더 상대로 올해는 한 경기 진 거지만 지금 뭐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요 끝내기 패배가 또 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 그런 또 경기 뒷맛이 것 같아요.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인천 경기에서 엄청나게 그 좋은 기록들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인천 가면 정말 잘 맞아. 공이 잘 보여. 아니면 또 승률이 굉장히 높은 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기아는 김도영 선수가 인천에서 엄청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홈런도 많이 때려내고 어제는 좀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 지금 정우영이 가장 국내 마무리 투수 중에 컨디션도 좋고 기록도 좋고 했는데 언젠가는 난타를 당하는 경기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잠자리 채 가져가야 할까요? 얘기를 하셔야 되고 반입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또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아 불펜 쪽에 요거 떨어지면 홈런볼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선수가 잡아도 또 준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오늘 경기에 양팀 선수들 진짜 집중하고서 경기를 더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 이것도 웃기겠다. 기아의 좌익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그런 거 있죠. 넘어갔는데 의자 같은 거에 맞고서 다시 넘어올 수 있죠. 그러잖아. 그렇죠. 네네네. 나 같은 경우에 주머니에 자연스럽게 넣겠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주머니에 넣겠어. 안 주고. 그러면 카메라 계속 한 5분 동안 나만 비춰줄걸? 얼마나 뭐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와, 진짜. 그러면 정말 재밌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마 홈런볼 잡아도 안 돌려줄 듯 갈매기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또 궁금해하십니다. 꿈꾸는 햄스터님이 안효원님 최종 500 홈런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최종 선수 500 홈런 가능하죠. 지금 몇 개예요? 458 그러니까 42개 남았네 이제. 네네. 앞으로. 아직 계약 기간도 7개예요. 네. 이거 뭐 통상 기록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이게 올해 그래요? 기록이 또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래요? 네, 하여튼 네. 아유 충분하죠. 충분하고 500 홈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네. 아직 계약 기간도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올해 한 400개 후반 정도 또 갈 것 같고 내년쯤이면은 또 되겠죠. 지금의 467개. 67개. 예, 예. 467개니까 뭐 최소 480개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올해요. 올해. 그렇죠? 올해. 네. 올해. 최소 그죠? 최소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은 뭐 빠르면은 뭐 내년에 내년 뭐 한 올스타 브레이크쯤 그 이후 요쯤 되면은 뭐 500홈런 또 충분히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이 최정 선수의 이 꾸준함 요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에 또 DH킴님께서 안효원님 만약에 최정이 메이저리그 갔으면 성공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최정 선수? 네. 50대 50? 50대 50. 50대 50. 최정 선수 물론 뭐 가서 이제 도전한다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마 최정 선수도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네. 최정 선수 충분히 최정의 지금 타격 자세는 이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동영상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훌륭했던 그 미국의 카브레라 선수의 타격폼을 정말로 많이 흡사하게 흉내 내면서 지금의 타격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또 같은 선수는. 포지션도 맞네요. 3루수였죠. 네, 네. 그 정도로 좀 관심이 굉장히 많고 본인이 엄청나게 저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면서 지금의 최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하자면은 실패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가면은 저 게임을 많이 못 하니까 네. PC방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은 대한민국에 빠르잖아. 거기 늦죠. 그래가지고 아마 답답해가지고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 하다가 아유 이거 너무 느려 안 해. 뭐 야구만 하고 또 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니 최정 선수가 그 롤 좋아하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는데. 그 북미에도 또 서버가 있습니다. 또 미국 그래요? 가서도 또 롤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이제 우리나라만큼 빠르진 않더라도 또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최정 선수의 통산 기록을 쭉 살펴보다가 든 생각은 왜 진출 생각조차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은 그 들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KBO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더 높아진 거든요.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야수들의 그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정의가 좀 젊을 사실. 때는 네, 그죠? 네. 그때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정 선수가 무슨 뭐 한 20대 후반 정도 됐으면은 김혜성, 이정우 선수처럼 적극적으로 추진도 했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추진을 했겠지. 네, 네. 예전에 김현수 선수 가고 뭐 이대호 선수 가고 박병호 선수 가고 그게 2016년쯤이었던 걸로 제가 16년?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조금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야수도 또 많았었더라면 왜냐면 그때 이때 강정호 선수가 또 한창 잘해가지고 한국 프로야구에서 넘어오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잘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잠깐 또 주춤해서 또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하성 선수 가고
또 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정우 선수, 이제 김혜성 선수까지 쭉 이어지면서 아 이제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 잘하는 선수들은 메이저 리그 갖다 놔도 적응할 수 있구나, 또 나아지는구나라는 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니까 조금 그 타이밍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님 또 이달러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욕에서도 시청 중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뉴욕 몇 시죠? 뉴욕 지금 저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승엽, 이대호 선수가 해외 진출 안 했으면 홈런 KBO 리그에서 몇 개 쳤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승엽 선수가 일본 생활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2003년 끝나고 진출해서 4, 5, 6, 7, 8, 9, 10, 11 10일 맞네. 10일. 그럼 8시즌이네. 8시즌. 네. 제일 전성기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8개면 최소한 30개 이상은 때려냈다고 봐. 13, 그럼 240개. 240개죠. 한 300개는 손해봤다고 봐요. 와, 최소 미니멈으로. 그러면 700개도 넘어요. 그렇지. 지금. 네. 그렇지. 30개 못 때렸겠어? 최고 전성기 나이에 해마다? 그러니까 뭐 50몇 개씩도 때리고 하는 양반인데. 그렇지. 아, 700개는 넘겼을 것 같다. 그죠? 700개는 그냥 이지로 넘겼지. 네,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2년부터 또 해외 생활했죠. 2, 3, 4, 5, 6, 5년이네. 5년 했죠. 5년. 5년 선수 생활했네. 이대호 선수도 한 150개. 150개. 그러면 150개 몇 개냐. 정도. 500개 넘었죠. 이대호 선수도. 이승엽 선수의 수치는 이건 넘사벽에 나올 수가 없어. 정말 대단하죠. 그러게 진짜. 그러게. 네. 어쨌든 그거는 뭐 사실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KBO 리그 기록에는 뭐 영향을 또 주지 않았지만 이제 최종 선수는 꾸준히 이제 KBO 리그에서 계속 쌓아올린 기록이라는 거 진짜 그만큼 대단한 사라는 거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유섬 선수도 에레디아가 좌전환타로 만든 2사 1루 상황에서 오른쪽 담장 너비 끝내기 홈런 때려냈습니다. 정혜영 선수의 몸쪽 슬라이더 공략해서 끝내기 홈런. 와, 한유섬 선수의 개인 통산 네 번째 끝내기 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끝내기 홈런 네 번씩이나 쳤어? 올해 진짜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타율이 엄청 낮아요. 올해. 그렇죠. 보면은 올해 ERA 1.12. 근데 OPS가 865예요. 이 홈런 개수도 많지만 영향가 있는 홈런을 정말 많이 때려내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네. 예. 타점도 21개. 지난해에는 사실은 한유섬 선수가 시즌 뭐 중반까지 정말 부진하다가 막판에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모습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부터요. 그리고 이제 김광현 선수도 어제 또 호투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죠. 6이닝 동안 5피안타 뭐 홈런 하나 맞긴 했습니다만 2실점으로 또 제목 다 했습니다. 불펜진이 흔들리면서 역전을 허용해 승리는 날아갔는데요. 개인 통산 161승, KBO 리그 통산 다승 공동 3위라고 합니다. 1승 추가하면 정민철 선수 제치고 단독 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기회는 다음으로 또 밀었고요. 5개 탈삼진 잡으면서 개인 통산 탈삼진 수도 1,754개, 해당 부문 순위에서 단독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위였던 이강철 감독을 이제 넘어서는 그 기록이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어쨌든 이제 김건국 선수를 내세운 기아 타이거즈가 또 패전하긴 했습니다만 패배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크로우 선수와 엘리아스 두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감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최정 선수가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